디오니소스의 총애를 받는 오이네우스 왕과 왕비 알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데이아네이아라 공주를 두고 영웅 헤라클레스와 하천의 신 아켈레우스는 사랑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, 아켈레우스는 오케아노스의 아들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 수많은 괴물로 변신한 다음에 황소로 변신해 싸웠고, 헤라클레스는 그의 뿔을 뽑아 승리하게 됩니다. 그렇게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었으며, 영웅과 신부는 칼리돈을 떠나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 헤라클레스는 켄타우로스 네소스에게 자신의 아내를 건너편 두구로 데려가 달라고 맡겼습니다. 그런데 네소스는 그만 그녀에게 반해 납치하려다 헤라클레스의 활을 맞고 죽게 됩니다. 네소스는 숨을 거두기 직전 데이아네이라에게 남편의 사랑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약을 자신의 피로 만들 수 있다면서 피를 그녀에게 주었는데, 후에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를 사랑하게 되자 네소스의 피를 바른 옷을 남편에게 보내게 됩니다. 그 옷을 헤라클레스가 입기 무섭게 심한 화상을 입혔고, 결국 영웅은 타 죽었으며 데이아네이라는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.